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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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라. 아 무거워라. 덥다. 아유. 아유 오늘은 즐거운 다시 옛날 집으로 이사 오는 날. 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오랜만이지. 아빠. 조금 집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맞다. 아 이거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갔나봐. 그래서 집이 좀 뚱글뚱글해졌지. 매끈해졌어. 아 맞다. 바둑이가 배고플 텐데 이사 오는 날이라서 나 빨리 개밥 줄게. 자 여기 맛있게 먹어라. 아 여보. 우리 뭐 옛날 집이지만 좀 새 집처럼 빨리 가구를 빨리 놔보자고. 그래요. 아 여기다 놔버렸네. 어우 무거워. 아유 무거워. 아이 집이 텅텅 비어버렸어. 어이구. 괜찮아. 이렇게 텅텅 비어도 우리 가족 다 힘을 합쳐가지고 꾸미면 될 거야. 아이 그럼. 맞아. 아유 그러면은 여보가 이 거실을 부엌을 꾸미는 게 어때? 아무래도 내가 주방을 제일 많이 가니까 그게 좋겠지.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요루루한테 아늑한 침대를 선물하고 싶었다고. 나 요루루 방을 꾸며주도록 할게. 아 진짜? 그러면 나는 엄마 아빠 방을 꾸밀래. 알았어. 자 그러면은 다 꾸미고 이따가 만나자고. 좋아. 나는 이만. 요루야 잘 꾸며야 된다. 뭐 낙서하고 그러면 안 돼. 안방에다가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아빠. 왜? 대신 안방 가구를 뒤지다 나온 아빠 비상금은 다 내 거다? 그런 건 없을걸?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요루루 방을 우리 딸 방을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부터 요루루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구를 아주 특별하게 많이 사왔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루루한테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 바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자 의사가 되는 법.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가 되는 법, 의사가 되는 법을 자 책을 많이 사놨고요. 자 그 위에다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연필도 제가 많이 사놨다. 요루야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도 효도해야 된단다. 자 그리고 요루루가 또 요즘에 이런 말은 좀 그런데요. 요루루가 또 게임 중독이에요. 요즘에 맨날 마인크래프트인가 뭔가 그거 맨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이렇게 또 사놨답니다. 자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엄마 아빠 그러던데 그 뭐 하는 소리인가요? 이상한 가족 놀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수상하지만 자 컴퓨터를 좀 사놨고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또 제가 요루루 공부를 또 빠짐없이 하라고 요루루한테 자 원펀맨이 되는 법 원펀맨 1번을 준비했고요. 자 좋았어. 여기다가 또 허리가 편안한 침대 편안한 의자를 준비했고. 아 그리고 또 요루루가 또 달력을 요즘 안 보더라고요. 자기가 아직도 7살인 줄 알아요. 7살인가? 어쨌든 자기 나이를 좀 잘 알아라고 그 달력을. 여보. 내가 기가 차고 허가 차가지고 진짜 왜? 오늘날부터 이럴래? 왜? 여보 이거 대체 뭐야? 이거 빨리 설명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내가 저번에 비상금으로 몰래 샀던 50만원 아니 70만원 80만원짜리 고급 낚싯대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거 80만원 이거 100만원이야! 여보 사실 말이야 이건 내가 말이야 낚시를 하려고 산 게 아니야. 그건 뭔데? 당신의 마음을 낚기 위해서야. 쪽. 아 그랬던 거였어? 그럼 그래 내 마음을 낚으려면 100만원짜리 낚싯대는 필요하지. 그럼 자기를 낚기 위해서는 고급 낚싯대도 과분하다고. 한 번만 속아주도록 하겠어. 빨리 꾸며. 알았어 빨리 인테리어 열심히 해볼게. 다행이야. 자 그리고 요루루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토끼 인형은 여기다 놔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루루가 편하게 잘 수 있는 스몰 침대.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학교를 또 조만간에 갈 수도 있으니까 책가방도 사왔고요. 자, 그리고 빨래도 해야 돼. 어? 뭐야? 아빠! 아이, 노래야, 왜? 왜? 왜 그렇게 내가 안방에 꾸미다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어, 인테리어를 하다가 뭘 발견했는데? 이거 아빠 거지? 왜 다 알아? 아니, 이거 아빠 거지? 내가 요리야, 이거는 말이야, 어? 아빠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모아가지고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야. 어디서 났어? 어? 이거? 안방 침대 틀에서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아빠 거야? 그거 열심히 모아서 아빠가 좋은 거 살려고 했지. 좋은 거 살려고 나한테는? 아, 그러면은 아빠 비상금 숨겨주는 대신 뭘 원하는 거야? 뭐 그건 아빠 마음이지. 근데 잘못 대답했다간 엄마! 아, 알았어. 그러면은 요루루가 저번에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인형으로 하자. 인형. 그러면 인형 받고 아이스크림 딜? 인형을 받고 아이스크림까지? 아직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악하구만. 어, 그래 좋았어. 오케이 골. 아, 뭐가 콜이라는 거야? 뭐가 콜이야? 이거 음식 주러 왔어. 이거 먹으면서 해. 근데 뭐가 콜이야? 아, 아니야. 그 요루루랑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 뭘? 도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요루, 너 도박에 손댔어? 아니, 나는 아빠가 비상금을 숨겼길래 엄마한테 일러주려고 하고 했었지. 비상금. 여보, 이 낚싯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며? 얼마 이렇게 날 땡겨서 두드려 패는 건 아니겠지? 여보, 오늘 밤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아이고, 이거 빨리 꾸며야 되는단 말이야. 아유, 모두 나가주시겠어요? 네, 아, 나가주세요. 그래. 가봅니다, 네. 빨리 가봐요. 오늘 나 죽었다. 나 빨리 집을 빨리 꾸며서 여보한테 좀 잘 봐야겠어. 오늘 죽기 전에 말이야. 일단은 이거 놓고. 자, 아, 그리고 선반을 만들어서 여기 양말도 넣어놓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요루루한테 이거를 정말 해주고 싶었는데요, 옛날부터. 자, 이걸 요루루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엄마에게 효도하는 법, 그리고 판사 되는 법, 의사 되는 법. 네, 1권부터 30권까지 준비했답니다. 자, 이걸 다 읽고, 아,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렴. 호호호호호. 아예 다 꾸몄다. 그러면은 저희 가족들이 다른 방은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좀 보러 가볼까요? 아, 그러면은 요루루가 어떻게 꾸몄는지 가볼까나. 아니, 뭐야 이거. 계단 옆에 이거 화분이 있네.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구만. 자, 이제 들어가 볼까나. 아니, 안방에. 아빠 왔어? 요루야, 이거 네가 다 인테리어 한 거야? 당연하지. 그렇지, 저 작은 몸에서 어떤 힘이 나왔길래 이거 다 들었지? 대단해. 아빠, 내 몸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지 궁금해. 이거 팔뚝에 근육 봐봐. 와.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보이잖아. 와, 힘줄이 똑. 와, 팔 근육이 똑. 와, 대단해. 이거 집에 금붕어를 키우는 건가? 와, 이거 좋군. 이거 옛날에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 추억이 새롭게 새록 나는구만. 그리고 이거는 푹신푹신한 침대잖아. 이거, 야, 이거 우리 여보가 좋아하겠구만. 그리고 옛날에 옷들이랑 너무 좋아. 이거 움직. 이거 신기한데 이거. 좋아. 그리고 옆에도 가볼까나? 이건 뭐야? 화장대잖아. 화장대지. 오,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화장도 하고 가는 건가? 넓은데? 아, 씻고 나와서 바로 화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말했어. 화장실도 네가 꾸민 거야? 당연하지. 야, 이거 엄청 멋있다. 뭐야 이거? 이거 화장실이 완전 호텔급인걸? 야,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샤워부스. 샤워부스가 이렇게 넓고 쾌적하단 말이야? 당연하지. 아빠 다 보인다고? 아니?
우루루가 날 훔쳐보잖아? 에헤이!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어? 이것들은 아빠한테 관심 없거든? 아, 그럼. 자, 그러면은 우리 엄마 꾸민 거실을 보러 가자, 유루야. 손잡고 가자. 자, 손잡아. 갔다! 그래. 어. 오케이, 가자. 오, 루루랄랄라. 루루랄라. 와, 다 됐다. 아니, 향긋한 요리의 냄새 나는 걸? 벌써 여보가 요리를 준비하는 건가? 어, 여보 뭐해? 아유, 여보! 우리 집에 커피 포트가 생겨서 내가 커피를 요따만큼 만들었지 뭐야? 어? 포크한 걸? 뭐? 어휴. 맛있겠다! 여보, 요루루보다 큰 몸, 큰 사이즈를 만들면 어떡해? 아유, 만들다 보니 양주술이 안 됐지 뭐야. 그래서 거실은 어떤데? 아이, 거실 한번 볼까 나?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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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화살! 오, TV도 엄청 좋아졌고. 그리고 이건 피규어인가 봐? 피규어. 그러네. 아, 맞다. 내가 저번에 그 아끼던 피규어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어, 바로 아이언맨이라고. 아이언맨 피규어네. 이거 엄청 비쌌을 텐데. 아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아끼는 거야. 아, 여보 근데 거실 엄청 잘 꾸몄다. 어? 그치. 야, 요리할 맛이 나겠는걸? 사실 아까 요루가 좀 도와줬어. 많이. 한 아이고. 90%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집에서 화목하게 살아보는 거야. 어때? 좋아! 마음에 들지? 좋아! 어, 나도 너무 좋아! 우와! 아!